안녕하세요, 데이커스입니다. 비가 살살 솔솔 옵니다. 어저께 오후, 조금 좀 저녁 무렵부터 이렇게 비가 옵니다. 어제 비 오기 전에는 바람이요,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요. 솔솔 옵니다, 지금은요. 아침에 한 7시가 넘었습니다. 비가 와서요. 조금 일찍은 영상을 못 담겠더라고요. 보통 6시 30분쯤 영상을 담거든요. 아이고, 댓글에 많습니다. 오늘도요. 이게 다할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꽁의 다리 있죠. 꽁의 다리들은 이제 봄에 사신 분들이 많으신데, 연잎꽁의 다리, 한탄강 꽁의 다리, 뭐 꽁의 다리가 많은데, 까메오 꽁의 다리, 뭐 사계 꽁의 다리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잠자는 시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사계 꽁의 다리고요. 요거는 그 대만 꽁의 다리예요. 요게 그런데 요건 병아리라니고요. 요게 꽁의 다리, 요거 대만 꽁의 다리인데 요두 화분이 어디에 있었냐면 요 작은 화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토종이 다육에서 이게 만 원에 세 개짜리 요게 사가지고 온 건데, 어디 심어 놓으니까 굉장히 예뻤어요. 여기에 요렇게 있었는데, 이게 여름 무렵에부터 자요. 지금 두달 조금 안 돼가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존 잠을 안 자는 꽁의 다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분갈이를 했어요. 이렇게 넓은 데로 분갈이를 하고 일단, 저기를 줬어요. 물을 줬어요. 요 작은 화분에 두개 있는 거를요. 요것도 꽁의 다리예요. 야쿠시마 꽁의 다리인데 이거는 이제 잠을 자러 가고 있어요. 거의 다 가죠,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이제 잠자러 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아직 요렇게 조금 남았어요. 자, 요 화분을 좀잘 봐주세요. 요게 한탄강 꽁의 다리인데요. 초록초록하죠, 지금 현재. 요게 재작년에도 여기서 월동을 했고요. 작년에도 여기서 월동을 했어요. 올해도 여기서 월동을 시킬 거예요. 화분이 굉장히 큰 화분이에요. 이게 한 30cm가 더 되는 요런 화분인데요. 비가 와서 제가 안에서 말씀드릴게요. 저큰 화분에서 그냥 노지에서요. 비를 자연비를 맞고 눈비 맞으면서 하는데 월동 너무너무 잘 돼요. 저 한탄강 꽁의 다리는요. 아까 보신 그 화분에 있는 한탄강 꽁의 다리는요. 그큰 화분에서 월동을 시킵니다. 작년에도 월동을 했어요. 큰 화분에서 있으니까요. 꽃대도 엄청 많이 올려요. 그래서 제가 그 화분을 좀 크게 써야 된다. 요런 걸좀 느꼈어요. 한번 보실래요? 요 한탄강 꽁의 다리예요. 요게. 요건 올해 구입을 해왔는데 이게 화분이 제법 큰 화분이에요. 이렇게. 근데 아직 초록초록하게 있죠. 그리고 요거는 연잎꽁의 다리인데요. 이게 작은 화분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잠을 자러 가려고 해가지고 제가 요큰 화분으로 옮겼어요. 요큰 화분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얘가 요 잎이 이렇게 이 잠자러 가는 폼이었잖아요. 이 잎이 이렇게 다시 초록초록해지고 있어요. 요거는 분갈이 한 지가 한 추석 무렵에 했어요. 추석 때 했어요. 추석 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꽁의 다리는 화분을 너무 작게 쓰면 안 되는구나. 요런 점을 제가 느꼈어요. 이 키우면서요. 꽁의 다리, 요거 제가 키우는 거를 참고하셔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요런 거, 사계 꽁의 다리나 요런 건 수입종이잖아요. 요런 건 수입종이어가지고 지금 잠잘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할 때, 요거는 뭐 새카매갖고 빼짝 말라가지고 이게 죽은 건지 뭐산 건지도 모르겠는데, 요거 있죠. 대만 꽁의 다리는, 뿌리가 약간 통통한 게 그렇게 있더라고요. 물은요, 열흘에 한 번, 보름에 한번 주고 있어요. 잠자는 중에도. 물을 어떻게 주냐면, 요게 좀 작잖아요. 요게 흙이 바짝 말랐다 싶으면 한 번씩 줬어요. 근데 요런 거 열흘에 한 번씩 줬는데, 요런 거는 한 열흘에서 보름에 한번 주면 되지 않을까요? 화분이 한배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옮겼어요. 이렇게. 요런 것도 다 잠자는 식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탄강 꽁의 다리가 바짝 다 말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시는데 물을 너무 늦게 주면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이 잘안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일에 한번요 정도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늘에 두셔도 돼요. 이제
그 지상부가 없으면 그늘에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구 마취목이 구입하신 분이 좀 계신가 봐요. 분갈이 하는 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흙이 그 저기 뭐 어떤지 저도 모르겠어요. 막 쩌들어 있다 그러시고 막 이러시는데 제가 의정부 들꽃에서 유구 마취목이 팔았죠. 오태한기에도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내일 화요일 날 의정부 들고 가는 날이잖아요. 했는데 조금 좀 빈약한 거 하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물 하나 달라 그랬어요. 이제 다 보내시고 한점딱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가지고 와서 제가 분갈이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조금 좀 기다려 주세요. 유구 마취목요. 그리고 김기아난에서 하얀 뿌리가 위로 마구 뻗어요. 막 이러시는데 김기아난 영상에서 그걸 잘못 보셨나 봐요. 끝에 제가 그 자구 그 나는 거 보여드렸었는데요. 여기 큰 거에는요 자구가 나오는 게잘안 보여요. 자, 요거는 자구 있죠. 새구 고아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보세요. 이게 2년 된 거예요. 벌써 이런 줄기에서 이렇게 줄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벌브에서 이런 뿌리가 나면서 요런 고아가 달려요. 그러면 그거를 똑 띄어가지고 요렇게 심으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런 바크에다 심으셔도 되고요. 바크에다가 야생토 있죠. 야생토를 좀 섞어가지고 반반 섞어서 심으셔도 되고, 야생토에다 심어도 돼요. 저는 이걸 벌브를 이렇게 벌브에다 심어 놔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야생토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런 뿌리 있죠. 이런 뿌리가 이 바깥으로 막 이렇게 돌출을 해요. 많이 키우다 보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요, 뿌리가 꽉 차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기어져 나오거든요. 2, 3년 있다 보면. 그럴 때 분갈이 하시면 돼요. 제가 저큰 거. 이거, 분갈이 한지 1년 조금 더 됐는데요. 아직 벌브가 하나도 바깥으로 나온 게 없죠. 이러면 분갈이가 아니고 바깥으로 저 여기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막 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분갈이 신호예요. 그러면은 좀큰 분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이거 김기하나는 다 털고 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고요. 조금 더큰 분으로 옮기고 바깥에 막꽉 채워주시면 돼요. 번식을 요렇게 합니다. 번식을 할때이 하얀 뿌리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요렇게 심어 놓은 거에서 나와서 그렇지. 원래는 이게 꽃지고 나면 있잖아요. 긴 대위에 있죠. 거기서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런 거를 따서 요렇게 키우면은 이걸 한 2, 3년 잘 키워가지고 성체가 되면 이제 꽃이 피는 겁니다. 김기하나요. 설란이요. 벌써 입장이 다 말라갖고 지상부가 없어졌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아, 지금 제가 설란이 저 아직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다 있거든요. 요거 추석 때 분갈이 한 거예요. 요게 요거 요런 것들이요. 요 화분에 있는 거다 분갈이해서 요렇게 있고요. 큰 화분에 있던 거새 화분으로 이렇게 분촉을 했거든요. 다 해서 알갱이에서 나란히 하면서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 지금 분갈이 하고 나서 더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초록초록하게요. 요것도 같은 고이큰 화분에 있던 거를 새 화분으로 나눔한 거예요. 나누기 저기 한 거예요. 자,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모습이에요. 지상부가 없어져가지고 분갈이를 다 하셨잖아요. 물을 주나요? 이러시는데 물 주셔야 됩니다. 아직 잠잘 때가 아니에요. 잠을 한두달 정도 자는데요. 잠을 12월, 1월 자신다고 보면 돼요. 설란님께서 주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달 말, 11월 중순, 뭐 남부는 11월 말까지 저렇게 푸르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간혹 언제 분갈이를 하시고 물을 주다 보면 물을 지금 정상적으로 주듯이 주셔야 돼요. 조금 텀을 하루 이틀 이렇게 늦추시더라도 지금까지 준 그대로 줘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새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새순이 나오면 잠을 안잘 수도 있어요. 요 설란이요.
빨리 이게 없어졌었어요. 이게 빨리 없어졌다가 한달 전부터 뾰록뾰록하게 이렇게 새순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요거 여러분께 여기 영상에 한 번도 안 담아드리고 지금 담아드리는 건데요. 이거 분갈이를 안 하고 했는데 여름잠을 잤어요, 얘가. 근데 설날마다 약간 다르다 이런 느낌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요게 지금 한달 정도 올라온 초기예요. 이렇게 뾰로뾰로 요런 식으로요. 여러분들 헷갈리실까 봐 제가 요걸 안 보여드렸어요. 근데 얘가 잠을 안 자고 꽃을 빨리 피워줄 수도 있어요. 그럼 물을 계속 주셔야 되죠. 이게 지상부가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한 계속 물을 주셔야 돼요. 얘는 어디 있었냐면요, 요 자리에 있었어요. 요 자리에. 그늘에 있어갖고 이걸 빨리 잠을 잤는지 저도 참 신기합니다. 햇볕이 없어서. 그래서 햇볕이 여기 있다가 햇볕이 조금 많은 쪽으로 이렇게 내놔봤어요. 요거는 결과가 요렇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은요, 설날 하나도 없어가지고 분갈이 하신 분들은 물을 그동안 키우시는데 그대로 정상적으로 그렇게 주시고요. 겨울잠을 자는지 어쩌는지 이제 지켜보셔야 돼요. 계속 푸르름이 있으면 물을 정상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저처럼 저렇게 돼 있으신 분은 저게 지상부가 없어질 때까지 물을 주셔야 됩니다. 아, 심은 구근 있죠? 이제 구근들을 다 심으셨어요? 심은 구근들을 이제 그 보관하는 위치는 저는 여기다 이렇게 보관을 해요. 그늘이에요. 그늘. 이렇게. 그늘인데 쫙 이렇게 하고 비도 맞히고 이렇게 있어요. 물을 바로 주나요? 막 이제 이런 거 궁금하신 분 계신데 물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쭉 여기 있는 거 월동하는 게 밑으로 이렇게 다 내려갔어요. 다음에 언제 한번 월동되는 거 한번 여기 알려드릴게요. 이대로 그냥 화분 채로 저는 월동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들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없어지고 있고 아직 푸르름이 있는 것도 있고 이런데요. 자, 요렇게 해서 월동을 시키고요. 그 자리로 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왔어요. 물은 계속 줍니다. 물 계속 줘야 돼요. 물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꽃이 피어 있는 아이들은 물을 많이 줘야 돼요. 국화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틀에 한번뭐 작은 포트는 매일 주다시피 하고 큰 포트는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이렇게 주는데요. 꽃이 피거나 이런 거는 물을 많이 줘야지 싱싱하게 꽃이 잘 펴요. 그런데 구근이잖아요. 저런 구근을 심어 놓았을 때는 여기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잖아요. 통풍이 잘 돼서 뭐 5일에 한번뭐 이렇게 줄수 있겠지만 그 저기 베란다나 이런 데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흙을 보세요. 왜냐면 화분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저도 큰 화분은 한 일주일 돼야 마르지 않을까 싶어요. 흙이 바짝 마르면 한 번씩 주시면 돼요. 자, 물 주기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처음 화초를 키워 보셔서 그러신지요. 땅에 자연발화 돼서 올라오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하시면서 그거는 언제 캐서 안으로 들이냐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오래 키우신 분들은 그게 괜찮은데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땅에서 자연발화돼서 올라오는 것들은요, 월동이 되는 게 있고요, 월동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월동이 안 되는 것들은 내년에 있죠. 그냥 자연적으로 발화가 됐잖아요. 내년에 발화가 또 됩니다. 지금도 발화가 됐지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네, 월동이 되든 안 되든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년 봄에 올라와야 되는 게 꽃이 일찍 그 씨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씨가 내년에 그 자리에서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실게요. 왜냐면 월동이 되는 거는 그 자리에서 어린 묘목이지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월동이 됩니다. 요런 거, 이제 간엽이나 요런 것들은 캐서 드려야 될건 드려야 되지만 자연 발화된 것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뻐꾹나리가 무거워서 넘어졌어요. 꽃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한 10개도 더 왔네요. 한 대에서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많이 더 왔어요. 그리고요, 제가, 애호가님들, 이렇게 조그만한 화분을 쓰시잖아요. 이렇게 화분을 쓰셔서, 저도 이렇게 이제 많이 심어봤죠. 올 봄에는요. 그런데 저희들은 초보자라,
요렇게 키우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요렇게 작게 키우는 거는 물을 매일 줘야 되는데 겨울에 저는 이게 하우스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1월 달에 막 영하 십몇 도로 막한 보름씩 내려갔었어요. 1월 달에. 물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보냈어요. 물을 이렇게 막 주지만 물이 다 얼어 있고 이래가지고 물을 주면 또 화분이 또 추위를 타잖아요. 그래서 가녀 따뜻하게 키우는 것들은 좀 보냈는데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분을 계속 옮기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크나 분으로 자 이렇게 요런 것도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지금 요거는 가을 테리아인데요. 작년에 요거를 10,000원짜리를 요렇게 한 포트 사다가 했는데 밥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때는 요 화분에다 심었어요. 그때는 밥이 많지 않고 했기 때문에 요 화분에다 심었는데 1년이 조금 좀더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밥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화분에서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빼보니까 뿌리가 꽉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을 옮길 때는요, 흙을 탈탈 다털 필요는 없어요. 밑에 빼가지고 밑에 3분의 1만 가위로 딱 자르고 3분의 2는 붙여 놓은 채로 그대로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뿌리는 상토는 털때한 번만 틀으면 돼요. 그 다음에 옮길 때는 그대로 옮기면 좋아요.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담아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다 옮기고 말았어요. 자, 요렇게 해서 조금 좀큰 화분으로 요렇게 해서 옮깁니다. 요거 이제 동국토기에서 요번에 이렇게 가져온 화분인데요. 요런 화분이 꽤 쓸모가 있네요. 요렇게 딱 해서 요렇게 야생화를 심으니까 이쁘기도 합니다요. 요 화분에다가 할까 하다가 요 밝은 화분에다 할까 하다가 요 화분에다 했는데 밝은 화분에다 하는 게 요건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요. 요 밝은 화분에 있을 때 굉장히 좀 어울렸거든요. 그리고 이 용신담쟁이를 그 여름에 사갖고 와가지고 흙을 조금 남겨놓고 해서 불안했어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털어보니까 안에 막그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아주 털어서 물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했는데 길이가 이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길이를 너무 길어가지고요. 한 20cm도 더 되고 한 30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반 정도를 잘랐어요. 이게 자르는 게좀 불안했어요. 사실 요거 지금도 좀 불안한데 일단은 뿌리가 굵었어요. 그래서 일단 자르고 요 길이가 있는 요런 화분으로 옮겼어요. 제가. 그래서 옮기기 작업을 합니다. 요새 이제 사갖고 와서 너무나 작은 화분에 있던 거를 옮기고요. 요 깐비 있죠? 요것도 옮겼어요. 요거. 요것도 나오는데, 요런 거는 심을 때다 털고 심어가지고, 마찬가지로 2에 3분의 1을 붙여놓고, 요렇게 화분갈이만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옮기는 건 이제 몸살 안 합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옮기는 거, 요런 작업을 지금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요것도요, 미니 샤프란도 뿌리가 꽉 차고, 이거 뿌리 좀 보세요. 아주 뽑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조그마한 동그란 화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겼답니다. 그래서 옮길 때는 조금 여유 있는 화분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옮기시기 바랄게요. 네팔 요중도요. 꽃이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피어 있는데 요 토둥이에서 가져온 요 화분으로 옮겼어요. 요 화분 굉장히 이쁘네요. 요거. 저 요거 가지고 왔잖아요. 두 포기를 아주 작은 화분에 있었어요. 아주 작은 화분에 요거 3분의 1 정도 되는 화분에 있었는데 꽃이 피어 있지만 그대로 뽑아가지고요. 밑에 굵은 난성만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옮겼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할때 제일 처음에 다 털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분 옮길 때는 뭐 그냥 분 옮기기도 아닙니다. 그냥 빼서 그냥 옮기면 돼요. 그래서 한번 제일 처음에 상토를 털어낼 때만 조금 좀 힘들지 활착을 한 것들은 분 옮기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요.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좀큰 분으로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고 하잖아요. 요런 것도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게 좀큰 분, 큰 화분으로 담배초도 옮겼어요. 겨울에 물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살살 계속 요런 작업을 제가 하고 있답니다. 아이고, 미니네이시아 너무 이쁘죠? 자, 오늘도요, 한주 시작되는 첫날인데요.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미니레이시아예요. 이쁘죠? 이렇게 해서 요 화분에도 이렇게 심었는데 참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